대한민국 넘버원 캠핑카 코지 캠핑카 마켓에서 전해드리는 위탁 판매 중고차고요. 첫 모습에서 보셨다시피 국산 캠핑카는 아닙니다. 앞에서 보시게 되면 포드라고 써져 있고 포드 트랜진 모델의 차체를 그대로 사용한 B클래스 타입의 캠핑카예요. 나인 캠핑카의 인디에어 포드 트랜진 위탁 판매로 진행하고 있는 중고 캠핑카고요. 최초 등록은 2022년 7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1450km 선호되고 탑승 인원이 4인입니다. 특장점으로는 인산철 배터리가 700A 들어가 있고 태양광이 450W 그리고 3kW 인버터가 있고요. 이 차는 2000cc 디젤 엔진 차량입니다. 그래서 연료는 당연히 이제 경유를 사용하고 이중 보통 면허로 운전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속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려 있지 않은 캠핑카예요. 전체 길이는 590 사이즈 한 5.9m 정도 되고요. 높이도 2.8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cm 스마트 TV 있고요. 그리고 스카이라프 장착되어 있고 여름에 시원하시라고 도메틱, 루프 에어컨, 그리고 냉장고, D5 무시통 히터를 사용해서 바닥에 온돌 난방이 되고 뜨거운 물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히터가 있습니다. 침실 쪽에 온수 매트 있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어닝, 소니 오디오 시스템, 전동 스텝, 고정식 변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화장실과 샤워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맥스팬 있고요. 비치널 블랙박스인데 이제 상시 후방 룸 모니터로 되어 있고 청수 탱크는 150m, 오수 탱크는 120m 사이즈입니다. 일단은 외관을 보게 되면은 포드 트랜짓 베이스차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B클래스 타입의 캠핑카고요. 일단은 외관 자체가 차체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데일리카 느낌이 물씬 나고 있고요. 뭐 어닝 달려있는 것만 빼놓게 되면은 데일리카라고 이야기해도 순색이 없을 만큼 일반 차량처럼 외관은 일반 차량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통은 이제 캐빈 쪽에 도어를 다는데 얘는 원래 차체 그대로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주게 되면은 발판이 자동으로 이제 나오게끔 되어 있고 문을 닫아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판이 이제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차량이 손상할 그런 가능성은 이제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한전 충전 커넥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닝은 피아마 사이에 어닝, 그 위쪽으로는 스카이라이프 안테나, 그리고 도메틱 에어컨의 실외기, 앞쪽으로는 태양광 패널이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캠핑카의 후방이고요. 도어가 테일게이트 타입이어서 테일게이트를 개방해 주게 되면은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90도만 열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180도까지 오픈이 가능해요. 그래서 훨씬 더 개방감 있게 도어를, 테일게이트를 오픈할 수가 있고요. 간편하게 테일게이트를 열고 간편하게 테이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접으실 테이블이 문의 양쪽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으로 숨겨진 공간이 되어 있는데 아래로 테이블을 내려주게 되면 테이블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쪽에 공간도 있고 이 아래쪽으로는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되어 있어서 아래쪽에다가도 좀 더 짐들을 수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판은 테이블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앉아서 의자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운전석 방향이고요. 청수 탱크에 물을 주입할 수 있도록 청수주 있고 그리고 이쪽은 화장실인데 화장실 카드리지를 꺼낼 수 있도록 서비스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의자도 180도 회전할 수 있는 스위블 타입의 의자입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되고요. 그리고 리무진 시트로 가죽을 이용한 리무진 시트로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지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나인 캠핑카에 실내로 들어왔고요. 일단 이쪽은 메인 침대예요. 메인 침대 사이즈는 굉장히 넓은 편이어서 성인 2명에서 한 3명 정도가 주무실 수 있을 만한 사이즈입니다. 널널하게는 한 2명 정도 주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끼워서 주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3명까지 좀 힘들고 2명 정도
주무실 수 있을 만한 사이즈예요. 또한 온수매트가 있어서 겨울철에 따뜻하게 여행하시면서 따뜻하게 캠핑과 여행을 즐기실 수가 있고, 이쪽에 바닥난방이랑 온수매트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켜주게 되면 바닥난방과 온수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스위칭이 되어 있고요. 간편하게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220V하고 12V 시가적이 되어 있어요. 반대쪽에도 역시 전기 220V랑 12V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가적이 되어 있고, 창문이 네 군데 있습니다. 양쪽 옆에 그리고 테일게이트 쪽 두 개에서 네 군데 창문이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편이고, 파리모기 같은 벌레를 막아주는 방충망 그리고 블라인드가 있어서 훨씬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여행이 되실 수가 있고요. B클래스 캠핑카들이 뭐 수납 공간이 좀 작은 편인데, 그래서 실내에도 수납 공간을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상부장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의 상부장이 있고요. 그리고 침대 위쪽으로도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요즘처럼 더운 여름 날씨에도 훨씬 시원하게 지내실 수가 있어요. 도메틱사의 DC 에어컨입니다. 자, 이 차는 4인승이라고 주행 중에 4명 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쪽은 거실이고, 운전석과 조수석을 수입을 해서 서로 마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테이블도 접이식으로 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테이블은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30% 정도 테이블을 더 크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3점씩 안전벨트가 되어 있는 압복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4명이 탑승할 수가 있고요. 거실 공간에는 20인치 스마트 TV가 장착이 되어 있고, TV 같은 경우에는 살짝 눌렀다가 내려주게 되면 아래로 내려와 줍니다. 스마트 TV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신호를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미러링을 통해서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 같은 컨텐츠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공간을 분리해 줄 수 있도록 커튼이 되어 있고요. 자, 수납 공간 안쪽을 보게 되면은 이쪽으로 스카이라이프 세탑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장착이 되어 있고, 조명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구간별로 나눠진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볼트값 그리고 암페어값, 청수 탱크 용량이 얼만큼 있는지 청수 게이지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싱크대고요. 사각 타입의 싱크볼이 되어 있어서 여행하실 때도 간편하게 온도도 냉수, 온수, 온도 조절이 되는 물을 사용할 수가 있고, 싱크대는 접이식 테이블이 있어서 테이블을 확장해 주게 되면은 거의 한 두 배 정도로 넓게 사용이 가능한 싱크대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내려주시고, 이 아래쪽으로는 냉장고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냉장고는 투도 냉장고라서 위쪽으로는 냉동실, 아래쪽으로는 냉장실이 위치했고요. 수납 공간도 싱크대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이 한 개, 두 개, 그리고 이쪽에 얘도 열리는 수납 공간에서 서랍 타입의 수납 공간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쪽은 화장실 겸 샤워실이고요. 충분하게 좁지 않은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공간입니다. 도메틱사의 고정식 변기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샤워를 하실 수 있도록 샤워 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타입의 템버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테일게이트 쪽 슬라이딩 도어 쪽에 방충망이 다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문을 열고 방충망을 내려주시게 되면 자연바람으로 환기도 하고 여행하시면서 시원한 거리입니다.